안녕하세요. 패밀리 부동산입니다. 지금 성남동에 있는 저층 아파트 현장 나와 있고요. 단지형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전에도 여기 이제 매물이 하나 나와서 촬영을 왔었는데 그 매물은 이제 계약이 진작에 완료가 됐고요. 새로 또 1층에 울스리된 매물 나와서 한번 촬영 나와봤습니다. 바로 뒤쪽에는 이제 산 등산로가 바로 위치해 있는 현장이고요. 성남역까지도 가깝게 인접해 있는 현장입니다. 조용한 좀 숲세권 위치의 저층 아파트고요. 1층이니까 바로 걸어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계단이 5계단 정도 있는 현장이고요. 보시면 입구 쪽 도어, 문 세 곳으로 다 교체가 됐고요. 내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축 같은 느낌의 화이트 톤으로 아주 깔끔하게 울스리를 다 해두셨습니다. 보시면 여기 입구 쪽 신발장도 이쁜 걸로 곱박이를 해두셨어요. 중간장 있는 3은 신발장이고요. 입구 정면 쪽으로 들어서면 서양 쪽으로 위치해 있는 방 두 개와 거실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. 벽 쪽으로는 냉장고 두 대 충분히 들어갈 것 같고요. 가운데에다가는 아일랜드 식탁 하나 두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. 왼쪽으로는 이렇게 거실처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예, 일자형 주방이고요. 상하부장 벽체 깔끔하게 리모델링 되어 있습니다. 벽체 타일도 아주 이쁜 걸로 해주셨어요. 3부 가스 쿡탑 설치되어 있고요. 베란다가 총 두 개입니다. 주방 옆쪽으로 해서 이렇게 또 다용도실이 하나 있는데 방스페이트라든지 보일러도 23년도에 새로 교체가 된 현장입니다. 이 베란다 쪽에서는 이렇게 뒤쪽 수목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. 주차 공간 위치해 있습니다. 네, 나가서 다시 거실. 네, 거실 옆쪽으로 해서 주거 분리된 방 3개의 현장이고요. 이 방은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을 해두셨습니다. 도배장판, LED까지 전부 다 울스리가 된 모습이고요. 뒤쪽도 살펴보겠습니다. 네, 뒤쪽에 이렇게 나무 하나가 위치해 있습니다. 뒤쪽에는 뭐 주차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그렇게까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닙니다. 네, 슬라이딩 도어 설치되어 있는 첫 번째 방 모습이었고요. 네, 욕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욕실이 굉장히 넓습니다. 아주 넓은 욕실이고요. 예, 이쁜 타일 시공 잘 되어 있고요. 도기들과 수납장 전부 울스리 되어 있습니다. 폭이 아주 넓기 때문에 큰 욕조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안방 모습입니다. 제가 아까 이제 3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룸인데 이제 제가 3룸이라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. 죄송합니다. 예, 넓은 안방이고요. 안방 같은 경우에는 뭐 12자 정도 충분히 12자 이상 나오는 아주 넓은 안방입니다. 그래서 안방 넓은 거 찾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베란다 쪽은 아주 넓습니다. 예, 동향 쪽에 통베란다 모습이고요. 예, 바닥 타일 전부 시공되어 있고요. 벽체도 페인트가 아주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또 팬트리 공간 이용하실 수 있고요. 예, 집 많으신 분들은 여기다 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가 이제 통창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빨래는 여기다가 말리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이 베란다에서 옆쪽 이렇게 산이 보이고 있는 통베란다 모습이었습니다. 여기다 이제 블라인드 같은 거 하나 치고 이용하시면 개방감 좋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, 여기까지 성남동에 위치한 1층 저층 아파트 넓은 투룸, 예, 거실 있는 넓은 투룸 현장이고요. 뭐 사실 말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3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를 이제 터서 좀 거실처럼 이용할 수 있게끔 해놓은 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까지 성남동 현장이었고요.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편하게 유선문의 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도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 패밀리 부동산이었습니다. 시청 감사드립니다.